자, 우리 지난주 두 가지를 크게 생각을 좀 함께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삼으셨죠? 양자 삼았어요, 양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 양자를 삼는 사회적 통념은 그 기준대로라면 우리는 절대 양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했고 오히려 배반 정도가 아니라 거스렸던 존재들인데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근데 어떤 수단으로 방법으로 양자를 삼았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값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많이들 공짜로 알고 있는데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값이 지불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당연하죠. 값이 지불된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가치의 값이 지불되었느냐? 환산할 수 없는 값이 지불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드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제단에 대속의 제물로 드린 값이 지불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입니까? 값이 지불된 겁니까? 값이 지불된 거예요. 단지 구원은 은혜라, 선물이라, 공짜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표면적 이유는 하나예요. 내게 지불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파산된 존재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파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러면 양자를 삼았을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양자 삼았다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로서 유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것이 지난주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설교한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교 전에 본론 들어가기 전에 리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다뤘던 내용인데 하나 과제를 남겼었어요. 과제. 사실 3절서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총 주제는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눌 내용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거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서 순서를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을 볼까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개념은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준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묶여 있었나?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었는지 모르세요? 예, 우리는 죄에 묶여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원론적으로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케 된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럼에도 여전히 내게는 옛 육체의 향수와 습관과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죠. 그럼 어떡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피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항상 순서를 이렇게 진행하십니다. 이미 다 완불해놓고 다 지불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공간과 시간과 인생이라는 세월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우리가 구원론적 차원에서 나눌 텐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탓이 아니고 오늘 송 목사가 설명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피차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여기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예. 이해가 적절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돕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어디 좀 데려가려고 그래요.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집안에 안 보여요. 나가서 노는 것 같아요. 어린이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찾았어요. 얘가 어디 있나 했더니 어린이 놀이터에서 거의 땅바닥하고 붙어가지고 그냥 진흙탕에 그냥 구정물을 뒤집어쓰고 애들하고 얼굴에 검댕이 묻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자 해서 데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가서 제일 먼저 집안에 어디로 데리고 들어갈까요? 네, 목욕탕으로 데리고 들어가겠죠? 뭐 옛날 같으면 수도가 내지는 펌프가 펌프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엔 가서 이제 일단 제일 먼저 얘를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구정물 떼국물 묻은 옷을 일단 싹 벗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로 샤워를 시킨 다음에 비누 칠해가지고 뽀득뽀득 밀고 닦아서 그 다음에 수건으로 말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거벗긴 채로 그냥 구경하고 내비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새 옷을 입혀야 돼요. 그 목적지, 데리고 갈 목적지에 맞는 새 옷을 입혀요. 그리고 이제 새 옷 입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상해요? 야, 보기 좋다. 그러고 말아요? 이제 그 아이 손을 잡고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애를 혼자, 자, 이제 엄마 아빠는 너 다 씻기고 다 임무를 끝냈으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요? 그럴 수 없죠. 항상 엄마든지 형이든지 아빠든지 가족의 보증이 될 만한 누군가를 동행시켜서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순서가 굉장히 똑같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텀벙거리던 존재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긴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목적지로 데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는 많은 불특정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누군가 유괴의 위험도 있고 또 장애물들이 있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자동차가 슝슝 다니고 거기다 어떻게 애를 혼자 가라고 합니까? 그래서 누군가 동반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 이 피조 세계에는
세 가지 고난이 있어요. 첫째는 아담의 죄로 이 땅은 다 저주를 받게 돼요. 피조물이 모두 저주를 받아요.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자연도 탄식을 하게 돼 있어. 생태계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원초적 고난이에요. 두 번째 고난은 그 고난의 질서, 고난의 생태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살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비껴만 갈까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죠.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질병에 걸리고 카드값 막아야 되고 또 월요일 출근하면 또라이 봐야 되고 직장마다 이런 작은 고난에서부터 큰 고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겪고 살아요. 근데 더 중요한 고난은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에요. 세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이 피조물의 탄식을 함께 탄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을 아세요. 그래서 함께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깜짝 놀랍게도 하나님도 인간의 고난과 함께 고난을 겪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한 위를 담당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 탄식을 함께 겪으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근심하세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삼중직 세 개의 고난이 엉켜 돌아가요. 그렇다면 그 고난 속에 결국 누가 동행하신다는 얘기일까요? 예, 하나님이 여전히 그 고난 속에 함께 아파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함께 아파하신다는 가장 큰 실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드님을 육신을 입히우셔서 이 땅에 제한된 육체로 보내시어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몸소 겪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유한함을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좌절도 아시고 넘어짐도 아시고 실패도 너무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 길을 지금 성령님을 보내셔서 보증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럼 과연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아니 그런 고난 속에서 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얘기인가? 뭐 흉내라도 내라는 얘기냐? 뭐 억지로라도 하라는 얘기냐? 찬송은 그럴 수가 없죠. 찬송을 흉내를 내거나 형식적으로 그건 찬송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찬송이 아니죠. 그건 진정한 노래가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여정을 쫓아서 한번 다시 성경으로 눈을 돌려보겠는데요. 9절. 9절은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양대원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여기 보시면 크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또 두 번째는 경륜이라는 단어, 때가 찬 경륜. 이 단어를 좀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새롭게 집어넣어야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눈이 열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자, 우선 비밀이라는 건 뭐냐 하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골로새서 1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여기서도 비밀이 나오죠?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어떻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 비밀이 열려지질 않았어요. 그냥 희미하게 암시만 되었을 뿐이지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도 한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나타났다라는 말은 감추어졌던 것들이 열어졌다 그 말이에요.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그의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 비밀은 만대로부터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죠? 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 비밀이 뭘까?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 비밀의 실체가 누군가 봤더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세요? 예, 그리스도가 만대와 만세로부터 전에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이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경륜의 정점, 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이렇게 뭐 몇십 분 안에 또 이게 딜리버리도 부족한 인간이 설명하고 다 이해를 시키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귀결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그 개념을 좀 제가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뭐 하였느니라? 이 들었느니라라는 말은 리스닝 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다 들어있다. 들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 우주의 경영, 비밀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경영,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요 정도로만 여기서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구절로 가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뭐를 위하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경륜이라는 말은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은 누구의 계획도 되겠죠? 아버지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어제 그 프리미어 리그 영국의 EPL 리그가 시작을 했어요. 아, 그거 잘 모르시죠? 예,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날만 기다리는 분들이 열혈 팬들이 많은데 예, 저도 뭐 다시 보기로 늘 그 EPL 축구를 봅니다만은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 리그의 EPL 득점왕이 혹시 누구였는지 아세요? 예, 우리 국보급 존재인 손흥민 선수가 EPL의 득점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득점왕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살라하고 공동 1위를 했는데 살라는 이 페널티킥이 그 안에 5골이 포함되어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오로지 필드골만으로 23골로 득점왕을 했는데 여러분 축구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아시안으로서는 아시안 사람으로서는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 독일에 있다가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서 토트넘으로 스카우트가 됐는데 처음 1, 2년은 그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제 세계 크게 3대 리그가 있는데 이거 왜 축구 얘기를 계속 내? 어쨌든 설교를 위해서 설교를. 그 스페인 리그가 있고 라리가라 그러죠. 라리가. 그다음에 독일 분데스리가가 있어요. 프랑스 리그는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K리그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EPL리그가 있어요. 이게 3대 리그가 있는데 가장 체력이 많이 필요하고 거친 리그가 EPL리그입니다. 잉글랜드, 영국에서 진행되는 리그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 아시안이 체구도 이렇게 뭐 축구 선수로서는 큰 편은 아니에요. 키가 좀 크긴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시 유소년 청소년기를 보냈던 독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감독이었던 포체티노라는 이 감독이 그런 마음을 감지하고 손흥민 선수를 불렀어요. 딱 한마디. 한마디에 손흥민 선수가 마음을 바꾼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 계획 안에 네가 있다. 예? 이런 걸 좀 감동을 받으셔야지.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네가 지금은 적응하느라고 힘겹지만 나는 너를 일찍이 자질을 보았고 그래서 너를 이 잉글랜드 리그로 스카우트를 한 거니까 내 계획 안에 반드시 네가 있다. 이 한마디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결국 한 5년 만에 세계적인 최고의 리그의 득점 왕이 됐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무슨 저절로 된 거겠어요? 감독들의, 코치들의, 동료들의 지원과 강렬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좀 놀라보세요. 예? 그 비밀을, 경륜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예를 제가 잘못 든 건지 모르겠는데 별로 감동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잠이 덜 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서울역 지금 이 철로가 지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게 곧 이제 지하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 밑에 사실은 이 세 개의 금을 다 끌어모아도 부족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 금이 이 밑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철로 옆에 오랜 세월을 묵묵히 견뎌낸 3.1교회 성도들밖에는 몰라요. 이 비밀을.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럼 얼마나, 이건 뭐, 인생 반전 정도가 아니죠.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이게 실감이 잘 안 되면, 아파트 분양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어느 모처의 정부에서 10년 안에 초고층 빌딩을 지어서 아주 최고의 럭셔리한 아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할 계획이 있다. 요지에. 근데 그거를 딱 12명밖에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서로 흥겨운 거예요. 예? 곧 대박이 날 거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개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니라 정부가 방침을 정해놓고 이미 예산까지 투입해서 다 딱 이제 오픈만 남겨놓고 있는 계획이에요. 근데 12명밖에는 그 비밀을 몰라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건드려도 짜증이 안 나요. 앞에 닥쳐질 그 대박을 생각하면 누가 좀 내게 경제적인 뭐 푼돈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혔다. 에이, 잘 먹고 떨어져라. 그러지? 거기 목숨 걸까요? 목숨 안 걸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실체가 내 앞에 있는데 이제 확 다가오죠. 예? 이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구절 다 같이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하나님이 계획을 할 게 아니라 이미 예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그래도 고난은 비껴갈 수 없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머리털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심바 되셨다. 여기 자기 머리털 개수 알고 사는 사람 있어요? 예? 있어요? 없죠. 예. 우리 인간이 뭐 이렇게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콧구멍에 털 개수도 모르고 살아요. 예? 그럼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고 또 하나 무심히 길거리에 피어있는 백합화도 기르고 먹이시고 하늘에 무심히 날아다니는 새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뜨려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제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창조주요 주권자이고 주인이신 분의 얘기예요. 하물며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더할까요? 덜할까요? 더하는 정도가 아니죠. 게다가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될 것은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을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자,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그 일에 인쳤다는 말은 보증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다운 페이먼트, 그러니까 선불, 선금이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무슨 집을 산다든지 물건을 사기 전에 큰 덩어리나 액수들은 반드시 뭘 지불해야 돼요? 계약금. 계약금 보통 몇 프로 하죠? 10%.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를 얻으려면 3개월치를 미리 내야 돼요. 3개월치를.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아, 이 사람이 이 집에 확실히 살 사람이구나. 그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보증금을 얼마나 지불하셨을까요? 보증금을.
얼마 지불하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아드님을 십자가에 지불하신 거예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아, 우리 딸내미를 세계적인 정말 그 피아니스트로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을 했어요. 제 마음이 확고해요. 그래서 이제 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랜드 피아노, 최고가의 그랜드 피아노를 수소문을 했는데 딱 한 대, 50억짜리가 있대요, 한 대에. 이게 뭐 건반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니까 이게 혹 그 사이에 누가 채갈지도 모르겠어서 제가 그냥 50억 완불을 하고, 이거 생각만 해도 좋아요. 완불을 하고 집으로 배달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학교 갔다 오다가 뭐 집에 뭐 이삿짐이 들어가고 보니까는 아빠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시던 그 피아노가 들어오는데 50억짜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빠 이거 그 계약금 얼마 걸었어요? 완불했다. 그러면 얘가 머리가 좋은 딸내미 같으면, 아, 아빠가 나에 대한 이 피아니스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그냥 하다가 걷어치울 계획이 아니구나. 이거는 반드시 하고 말아야 될 계획이구나. 내가 아빠 고집을 알지. 정신 차리고 바이엘서부터 다시 연습해야 되겠다. 야, 50억짜리 피아노에다가 바이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연습을 해야 되겠다. 똑똑한 애 같으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게 과연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인가 안 해야 될 일인가 방황도 하게 되고, 또 예술하는 아이들은 그런 고민들이 실지 많아요. 내게 정말 소질이 있는 건가, 내가 이 소명이 있는 건가, 이런 걸로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50억짜리 피아노를 배달을 시켜가지고 집안에 들여놓은 아버지가, 에이 너 안 되겠다, 그냥 간둬라, 그러겠어요? 50억이면 인생을 건 행위인데. 그리고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서라도 보증하셔서 어떻게든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불성실과 연약함을 뚫어내고 그것이 마무리되기까지 성령님을 내 안에 영원히 내주시켜서 이루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돼요. 그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여러분 이제 10절, 오늘 본문의 절정인데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통일이라는 말은 오늘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못되게 하신다고요? 통일되게 하신대요. 통일. 통일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그냥 남북통일처럼 하나가 돼야 된다, 이념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통일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 머리라는 말에서 뿌리가 나와서, 머리, 이 뿌리라는 얘기예요. 머리라는 말은 그 아나케팔라이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통일이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어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말은 모든 이 땅의 역사의 우주의 비밀과 경영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귀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뭘로 만나는 거죠? 지체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교의 방식은 참 역설이 많아요. 어떤 역설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마침내 들어갔어요. 그 마침내라는 표현이 거기에 담아져 있는 것은 그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설득하고 기다려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연결된 단어예요, 들여보냈어요. 근데 들여보내자마자 바로 뭐가 옵니까? 예? 뭐가 와요? 무서운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아무 갈등 없이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 제국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아주 이상한 짓을 해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하못하면 바로의 와이프가 될 뻔해요. 또 본인은 그 대가로 엄청난 재물을 받죠. 남자가 그런 찌질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요. 바로를 혼을 냅니다. 바로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정신 차리고 나중에야 이게 누이 동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와이프라는 걸 알고 아브라함을 야단치죠.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야단 맞을 사람이, 징벌을 받을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바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혼이 났냐 하면 바로가 혼이 나요. 바로는 그 당시 제국의 왕을 넘어서 신이죠.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아브라함이 더 놀랬죠. 야, 어쨌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저기 누구보다 세다. 바로보다 센 분이구나. 신앙에 굵은 눈금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과 영광이 이방 땅에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 선포가 돼요. 그 무엇이 결국 이 결과를 빚어냈죠? 기근과 결핍이. 이게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역설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큰 핍박이 일어나요. 스데반의 일로. 그래서 그 성 안에 큰 울음이 일어나죠. 큰 환란 때문에. 이게 큰 세 번 등장을 합니다. 큰 핍박, 큰 울음, 큰 환란. 그래서 그들이 이방 땅으로 전부 나그네가 되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흩어진 무리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고 영광이 선포돼요. 이게 이상하게 하나님의 경영을 진행하시는 손길이고 역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성실하세요. 불성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성실한 인간을 마주하고 항상 성실하심을 놓지 않아요. 언제나 성실하셨어요. 요즘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성실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그 성실의 뿌리는, 불성실한 인간을 향한 성실의 뿌리는 자비와 긍휼이에요. 사랑하심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의 불변한 캐릭터는 뭐냐 하면,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성실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여전히 성실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 뭘로 끝나는가 잘 보실까요? 먼저 우리 6절 읽어볼까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부터 알라딘의 또 인터넷에 이 책이 소개될 텐데 우리 미셔널 신학 그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최초의 책이 하나 출간이 됐는데 뭐 아시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저서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제목이 고난과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건 우리 3.1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아주 중요한 고난이 왜 하나님의 선교와 맞닿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 속에서 네 명의 저자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자막을 좀 띄워주실까요? 이 책의 33페이지에 보시면 자막을 제가 보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가진 사랑이라는 본질은 그 하나님의 선교는 그 본질이 사랑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선택을 허용하시는 일을 요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억지로 시킨다가 아니에요. 우리 선교 가는 거 자비량으로 가지 전부 뭐 억지로 갑니까? 억지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사탄의 정사와 권세들은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라며 패배에 울부짖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옳았다는 사실이 계속하여 입증될 것이다. 우리 다음 문장을 좀 볼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박해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암으로 쇠약해져가는 그리스도인 비극적 사고로 자녀를 잃은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사실이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삼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한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교는 뭐하고 있는 것이다?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고난에는 삼중적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 병들어서 일어나는 증상들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죽는다 죽는다 그러고 못 살겠다 못 살겠다고 반응한다면 누가 쾌재를 부를까요? 사탄의 권세가 됐다. 쾌재를 불러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고 공중의 새도 그분의 주권 없이는 땅에 떨구짐이 없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궁극적인 선하심 성령까지 우리를 보증하셔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자리에로 공동의 상속자로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진짜 승리예요. 믿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덤벼들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찬송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찬송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아, 즐거울 때 다 노래할 수 있죠. 룰루랄라. 두 번째,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찬양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는 신뢰의 표현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